주변의 강력한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고구려가 성을 쌓습니다. 고구려가 성을 엄청 잘 쌓아요. 고구려의 성이 지금 중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중국 땅에 남아 있는 백암성의 모습이에요. 고구려가 이 당시에 중국의 침입을 막겠다고 천리장성을 쌓았거든요. 근데 그 천리장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? 한 1400년, 500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고구려의 성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. 여기에 성을 보니까 특이한 구조물이 있죠. 성이 일자로 이어지다가 디귿자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걸 치라고 합니다. 일부러 이런 치라는 걸 만들었어요. 왜 만들었을까요? 성은 공격보다는 방어를 위한 거죠. 그러니까 적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을 넘어오려고 하겠죠. 그렇게 적의 공격에 양측으로 공격을 할수 있을 겁니다.